여정연의 정책연구 3안건, lawmaker.org, 일본 국가안보전략 개정의 문제점. 일본은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2013년 개정한 후약 10여 년 만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의 문제점은 일본이 독도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대략 3일에 한번 정도 독도에 순시선을 보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한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의 반격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나 일본은 북한에 대한 공격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거부하는 태도로 보이며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의 2% 정도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군사 경제의 외교 인력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 일본은 여덟 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꼽았습니다. 일본이 뒤처져 가는 국력을 군사적으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지난 12월 일본의 방위성은 국가 방위 전략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동지국가 연대한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이고 한국은 애써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협력하는 동지국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9발 중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 방위 전략의 개정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도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본이 비대칭적 우세를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30% 정도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 헌법학자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 전략에서 스탠드오프 방위 전략을 강조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탠드오프 공격 전략은 일본이 사정권 밖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타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주요 전략축으로 보지만 일본은 제3 어프로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략을 보면 한국을 일곱 번째 동지국으로 두고 있는데요.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영대를 강화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전략은 일본이 주도하여 방위 기술을 국제 공동 개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 산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할뿐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한국보다는 네덜란드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구마모토에 5조 원을 지원하여 대만 TSMC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방위력 정비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정비 계획을 보면 일본은 5년간 약 43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2023년 방위비 예산은 약 57억 원인데요.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두 배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준비하여 다른 국가 공격 능력을 갖추고 1조 원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도 진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변국을 공격할 경우 주변국은 미사일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본이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연구 개발, 생산, 유지 정비, 성능 향상 등을 전략 무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강조한 것도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폴란드에 21조 원대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무기의 생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정진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개정된 안보 전략,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